다행이네. 비채훈 씨, 내가 짐작했던 대로 좋은 사람이어서. 엄마! 그렇게 좋았어? 누명 벗어서? 어, 좋아. 엄마 왜? 그냥 오랜만에 우리 딸 자장자장 해줄까 해서. 어우, 엄마 너 축하 선물. 오케이, 해줘! 야! 채훈아, 아까 통화할 때 그 말 뭐야? 장서아라는 애한테 사과받은 셈이라는 거. 뭐 그런 셈이라서. 그런 게 어딨어. 네가 억울한 거 밝혀줬으면 정확히 사과를 받아야지. 뭐 그런 종족들 있잖아. 곧 죽어도 사과 못하는 그런. 장서아가 그런 애야. 근데 내가 느꼈어.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다는 거.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기로 했어.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뭐 잘못 뉘우친 사람 그렇게 벼랑으로 몰아서도 안 되지. 아무튼 잘 해결돼서 잘 됐네. 그동안 우리 딸 마음고생도 진짜 많았는데. 아, 그러니까. 그때 엄마 무슨 일 있어? 어? 아니, 그냥 아까 신나게 노래는 부르시는데 좀 그래서? 아휴, 우리 딸 하여튼 엄마가 신나도 걱정, 안 신나도 걱정. 그렇지. 나한테는 엄마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. 좋다. 잠이 소요스럽나. 아. 야, 어떻게 됐어? 전화도 안 받고.